수식이 딱 일주일 남았네요. 네. 다음 11일까지. 네. 저도 저도 말고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꼭 저 뭐야 코로나 때문에 예 네, 완전히 지체돼 있지만 오늘 회장님들 그동안에 노고를 벌써 잘 해드려야 되는데 못하고 오늘 공동체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암사패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회장님 포럼에 공동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응모패 전달하겠습니다. 응모패 전달. 이 회장 이익성 이 대회장님께서는 한국 양념 누나 포럼의 발민으로서 포럼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손을 다하고 유영란의 인하단계를 크게 이발하였기에 그 응모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 뜻을 모아 이익회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14일 마그네슘 부족이라 그러는 건데, 예. 근데 그것도 또. 그렇죠? 아니, 그렇지. 저 마그네슘 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 김인영의 마운드에서 풀이라고 해서 내가 이대장 말고 바로큐 있잖아요. 그걸 좀 해봤어요. 밤에 채통할 때는 위인수전 하더라고. 근데 누가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죠. 그래가지고. 아니, 다 가지고 쳤구나. 머리 있는데, 공유기를 뿌려보라고 해서. 진짜 뿌렸더니. 지금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원래 직업이 목수였는데 지적을 제일 처음 한게 가나의 결혼식장.
물을 포도 술을 만든 건 이게 안 돼. 아니 귀에 난 그 이해가 100번. 네. 오늘은 공로패 전달하고 추석 전에 또 좋은 일 있으면 아무튼 개별적으로 만나니까 홍식적인 거는 쉬운 땅 초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오늘 양력 생일이세요. 축하해주세요. 누가? 회장님. 아. 못 싸웠는데. 여기 우리 박성호 회장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작년에 제가 회장 실망하고 나서 그날 식사할 때가 저 생일이었어요. 그때 9월달이었는데 오늘도 딱 양력 생일이면 저렇게 생일을 갖다주고. 거슬게 1년이 됐네. 응? 야, 그때 엊그제 같은데. 1년인데 벌써 이제 먹으셨죠? 그러니까. 나 다 이제 먹었지. 어디 사셔? 보문동에. 아, 인사? 아, 여기, 그, 굴다리 있잖아요. 창신동이나 보문동. 보문동. 비구니성 먼저. 경동고등학교. 아, 그러면 저기 동대문구이 되시나? 나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동대문구, 성북구, 그 바로 성북구예요. 옛날. 난 용산에 오래 살아. 아니, 근데 귀에는 그래. 나보고 앞으로도 맥주에다 그랬더니 이명도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왜 이 자리를 갖다 먹어? 이거는 저쪽이지, 양식장인데. 쏘리, 쏘리. 쏘리. 아직 이명이 시작은 안 돼요. 있으니까 내가 저기서 가져왔는데 내가 아니, 충청다 왔으니까 먹은 거죠. 내가 어떻게. 아니, 이런 게 나타났는데. 근데 이 양반은, 이제, 그게, 관계가 힘드니까. 아는 게 힘들어. 알았어. 믿으니까. 그러면 소리하고 있는 게 맞아. 밤 주세요. 밤 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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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셔. 아, 너 매워서 이거 진짜 못 먹겠다. 그냥 마늘 내가 먹다가 나도 단양에 있지만 아니 김나장님 어떻게 됐어? 내가 아무가 8살이 애기야. 8살이 그리고 내가 공부는 2009년 3월 말에 미양 수술했어요.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어떻게 수술하냐. 그냥 그런 창자만으로 사지. 10g 소장이야. 그러니까 쉽게 해, 쉽게 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쉽게 해. 너무 살만 따다가 먹어야 해? 그만 일러. 아니 그냥 쉽게 해. 너무 살만 일이라고 나도 다 버리자고 해. 우리 그만 일러라고. 그거 안 되잖아. 그거면 치킨도 많이 버리고 다 많이 버리겠지만. 오기만 하면 소리 질러서 아유 피곤해. 잘해 잘해. 왜 그래. 잘해 내려 사장님한테. 아, 예. 어떻게 해볼게. 왔었잖아. 아, 매워. 예, 알겠습니다. 예. 내가 죽었다고. 근데 나한테 보고 왔는데 아들놈이 나한테 보낸 거야. 그 양녕 파동에 나왔던 회원분이 옛날 주방 그 공사하고 한 양반인데 회원분이라고 그 양반이 죽었는데 그 보고를 나한테만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포럼에도 안 하고 개념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들님이야. 저 주소를 보고 그냥 그랬구나. 그게 아니고 이 양반이 나한테 큰 실수를 했잖아. 뭐냐면 무도를 나가면 무대 나가는 게 목표에서 했더라. 근데 거기서 남편을 놓고 나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1인당 들어가는데 6만 원이야. 자기 땅에는. 나는 꿀렀어. 네. 아니, 땅, 식당권이지. 자기지, 그게. 자기지. 원래 그랬거든. 근데 이 양반이 죽을 때까지 나를 못 잊어버려. 술 잘 드셨잖아, 여기. 저 두 곳장을. 아, 술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술, 술 두 개 반 품인데? 네. 술 좀 더 줘요. 언니야, 술 좀 마셔. 마셔? 네, 술 막걸리 좀 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술 줘. 그러니까 홍기야, 어? 보고 온 게 난 아는 줄 알고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 무고장을 보냈대 여기서. 그러니까 아니 내가 받았지 아들놈이한테. 근데 나는 나한테 보내줘요? 나한테 보내줘. 이런 75인데 그게 무슨 보고냐고. 그럼 자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런 75인데 무슨 보고냐고. 내가 얘기할게. 저기 이거 그냥 많이 그 안양의 샘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내가 나 그건 몰랐어. 나 안양 샘병원에 요 난 두 달 전에도 저기 저 수술 받았어. 그 저기 머리가. 그 내가 저기 그 코로나 예방하는 거 갖다 드렸다고. 거기 가서 그랬더니 우리 또 구기동에 또 저기 오셨더라고. 그랬더니 이 암 걸린 사람들은 그 부인들이 싫어하는 게 아, 저기, 대체위학, 저기, 해갖고서, 안 해본 게 뭐 있겠어. 그러니까 또 돈 받을까봐, 돈 받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기, 그, 똥 따로 드리고, 내가 또 바로 끼고, 이제 그랬는데, 또 여기도 왔어. 제주동도 와서 내가 그랬지. 뜸을 계속 끄시라고. 뜸을 계속 끄라고 그랬더니, 뜸뜸은 사는데, 걷기가 힘들다고 안 오시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뜸의 고통을 못 이겨. 못 이겨. 첫 장을 떠야 되는데 첫 장을 어떻게 뜨냐고 인간이. 내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달래도 내가 했거든. 강남도 왔고 저 성도 모르고 나 근데 이쪽으로 난 그래도 안 끝났는데 나는 내가 오늘 마을에 갔는데 이걸 봤는데, 아, 장비 챙겨서 봤는데, 나를 모른다 그랬냐. 이야, 이게 말이야, 되나? 내가, 그, 지금. 그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나한테 지은 죄를 아들내미한테 부부를 보낸 거야. 난 또 열받아. 아, 왜 지금 왜 너가 아들한테 왜 그 얘기를 하냐?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평생 죄야. 그 사람. 죄를 나한테. 사, 죄 사함을 받으려고 했구만. 네. 내가 그걸 알아. 나는 누가 뭐라 그러면 다 천명이 욕을 해도 난 그 사람 위해서 가는 사람이야. 내가 죽으려고 몇십 번을 했는데 그래, 안 돼. 왜 안 되냐?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절대로 내가 이루기 전에는 못 죽어. 아니 매쳐 못 죽어. 아, 저 큰 저기 숫자님 갖다 주세요. 민봉지. 그 한이 뭔 줄 알아? 내가 못 베풀어. 네? 내가 받은 걸.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걸 갚아야 그럼, 못 죽겠어. 내가 못 죽어. 죄를 세상에 너무 많이 저질러놓고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 아니, 내가 내 먼저 따르면 왜 같은 경우가 있나? 내가 그렇고 내가 여자들한테 낙태한 사기단체만도 엄청나고 수없어. 내가 죽이려면 내가 못 죽어. 그런데 하고 싶은 거? 아니 100분의 1을 해야지. 보답하고 이 보답하러 와라 이렇게 그거 아니야 우리한테. 대상 얘기하지 마. 네? 들어봅시다 형님. 아유 형님이 아니고 아유 나이가 위구만. 우 몇 년생이야? 5,7. 아이 그 한참 애기구만. 아이 그러니까 얘기해. 아이 나는 지금 아까 5년생 잘못 입력을 했어.
알았어. 나도 지금 그거 할 기운도 없어. 그러니까 검객이 왜 나한테 아들이냐니까 나한테 부대를 보냈냐 그거는 알겠네. 왜? 지 병원에 있는데 알았다는 거 아니야. 내가 나 한 번 돌아서면 철도 안 가요. 장비 이렇게 많이 챙기고 왔는데 나는 그러니까 나는 걔들 그 주치는 애들 내 발에 떼야. 아니 돈 아니니까 돈 벌어주는 그러니까 주치하는 애들이 내 발에 떼야. 근데 형이기 때문에 검색이기 때문에 안 했어. 나 미쳤어. 거기 마약이야. 그게 이게 마약이야. 마약이라고 마늘이. 아니 이 마늘은 쪄서 먹어야지. 그때는 센 거를 먹으면 이상이야. 근데 알아. 이전에는 가지 마. 이쪽 전에는 가지 마. 나도 좀 그 회사를 저 서초역 대법원 앞에서 나도 좀 했어요. 왜 문제가 이전에 뭔가를 다 빼먹은 거야. 네, 병원에서. 근데 나는 안 갔잖아. 나한테 연락은 못 한 거야. 나한테 걸리면 안 나. 네. 결론 나네. 아들내미가 우주가 빼먹으려고. 어? 우주 빼먹으려고 나쁜 거 아니야. 이게 아들내미야? 응. 아니, 내 아들내미 새끼도 그래. 그러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성범죄가 미안한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한테 형 보낸 거야. 한 놈들 되면 낫는데 너무 안 왔어. 그치야. 내가 내 새끼가 10년 만에 미국에서 나를 찾아왔어. 너 인간은 독하네? 아니 가스만 네. 안 울렸을까 보는데. 내가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나는 아버리는 사람이 내가 혼자서 찾아가. 아니 그것도 만들어.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안 찾아가고 나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해놓은 거. 우리 팀에 있는 상대방이 마음을 치고 있어.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추석설 보내세요. 너 그러고 저 이거 사무실에 또 왜 이렇게 바빠져야 되는데 가? 이상하네. 사무실 갔다 온 거야. 아니 가니까 사무실 가십시오. 응? 여기도 사무실 왔어. 뭐라고 나보고 사무실은 오셔. 아버님. 저기 유동석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마셔버리고 한 잔에 설. 이따가 저기 이거 우리 사무실 오셔. 네. 어딘지 몰라 나는. 양력 건강 보러 저기 한방 주신다 건너편. 알아. 네. 통상 알아? 통상 알아? 아 선생님 사장님 사이야. 모르지. 저래기 했어요. 나는 맞는데. 저래기. 거기 정답이야.
쥐는 난 여기가 우리 식당 이름도 몰라서 찾아왔어. 제주 애가 착한 애인데 뒷바닥에서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 사장님이랑 나는 아 여기 배우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 어마어마한데 지가 어디 애플할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은 애플하는 거야 여사님은 내가 알잖아 내가 얘는 아유, 같은 종씨야, 내가. 민가니까. 민가는 무조건 친척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뻐해져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 형님 좀 놔줄 수 있냐고. 근데 내가 어제 새벽까지 술 먹었거든. 안 갈 수가 없다 생각해서 내가 지금 온 거예요. 목숨 걸고. 나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어버려. 아이고, 동상. 다 먹어. 안녕히 가세요. 네. 네, 가시게. 사랑해요. 오늘 왜 이렇게 그냥 목소리가 나간다고 그래. 어째 이렇게. 지난번에 알잖아. 네. 장수가 아닌가. 장수 가면을 해가지고. 민봉기 사무실 그러니까 어디인지 나 잘 몰라 정확하게 민봉기 사무실은 우리가 몰라 하루 저 회관 앞에서 네. 어, 두 번째 골목인가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나기 알려주겠습니다 민봉기 사무실 나보고 오라고 몇 번 했는데 잘 모르니까 오늘 한번 들렸다래서 가야지. 가야지 나중에. 아니 이거 뭐 이렇게 많으셔. 여기가 새로 왔는데 하나 더 주세요. 새로 왔어요. 아니 나 나는 없어. 가지고 사무실에 가시면 돼요. 민홍기한테 가면. 홍기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네. 거기 오라고 지 사무실 오라고 하나 그런 거 있냐 알았어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알았어 거기 난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이 대한민국 제일 바보 그런 거 좋지 않고 선생님까지 왔어 왜 하는 거야 오늘 최고예요 오늘 최고예요 왜 또 티프시려고 그러는구만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건강하게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세상에 이 사람을 나쁜 했대요. 아니 여기다 올렸으니까 아이 오늘 총리 예 고맙습니다 네 조심하세요.